2012 한화원큐 FA컵 결승전 2차전 전북 현대와 FC 서울의 맞대결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 지금부터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남은 우승은 이 FA컵입니다. 자, 전북 현대의 라인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범근 골키퍼, 윤영선, 구자룡, 김진수, 김문환, 백승호, 바로 김보경, 김진규. 그리고 전방에는 조규성 선수와 송민규 선수가 소개되는 전북 현대가 되겠습니다. 네, 1차전과 놓고 봤을 때는 김보경 선수가 오늘 선발로 나오게 됐습니다. 4-1, 4-1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네. 백승호 선수도 이제 오늘 선발로 나와 있죠. 자, 원정팀 서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문은 양한빈 골키퍼가 지키겠습니다. 이상민, 김진야, 윤종규, 김주성 선수가 각각 또 수비라인을 형성을 하겠고요. 앞선에는 오스마르와 기성용, 팔로세비치와 나상우 선수도 나와 있고요. 조용호 그리고 강성진 역시 뛰겠습니다. 네, 1차전과 놓고 봤을 때는 팔로세비치가 오늘 선발입니다. 예, 네,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왼쪽에 초록색 유니폼의 홈팀 전북현대, 그리고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FC 서울이 있습니다. 네. 김진수. 이번 시즌 K리그1의 또 최고의 왼쪽 풀백이죠. 예. 자, 롱패스가 길게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송민규에게. 들어왔을 때 빌드업을 할 때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김문환 머리로 돌려놓습니다. 조규성이 따라가는데요. 조규성이 패스. 이걸 줘요. 김진규 선수가 수비수 두 명 사이로 잘 침투를 해드려 갔었고요. 조규성 선수의 이 센스 하나. 예. 아, 일단 전북의 공격에 지내었던 이 감각도 좋았고 연계도 좋았는데 이 순간 FC 서울의 뒷공간을 허물어뜨렸던 전북현대, 1차전에 이어서 2차전 역시 바로 선수가 서울의 골문을 열었습니다. 이성용의 오른발 올라갑니다. 송범근 선수가 잘 나왔습니다. 백승호 선수의 킥을 보시죠. 누구든지 맞으면 위협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골대로 붙여버려야 돼요. 백승호가 자, 지금도 한 차례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이 송민규에게 떨어졌습니다. 빠르게 부수고 올라가는 전북현대예요. 바로가 띄웠습니다. 하지만 거의 골에 근접했던 장면. 프리킥 기회입니다. 송민규 선수가 붙입니다. 오른발로 낮고 빠르게 붙여봅니다. 헤더! 자, 오늘 경기 시작하고 나서 그래도 서울의 가장 위협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유효슛이 지금 만들어졌죠? 예. 역시 데드볼 상황에서 기성 선수의 오른 오른발 뛰어 들어가면서 타점을 맞출 수 있는 공간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머리에 갖다 맞췄던 조영욱 선수도 1차전에서 그 공중볼을 제압하면서 골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안쪽으로 접고 들어가는데요. 튀어나온 공이 바로 위에게 떨어졌습니다. 바로 위에 크로스가 조규성입니다. 한 발짝 조금씩 더 우승컵에 다가가는 홈팀 전북현대. 지금도 측면 쪽에서 너무 열려있어요. 예.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바로 위에 편한 크로스가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타겟을 정확하게 두는 목적 크로스가 올라갔죠. 그렇죠. 조규성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수는 첫 번째 골에 이어서 두 번째 골은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전북은 좌우, 중앙, 템포 모든 게 다 상당히 좋고 반면에 서울은 좀 어려운 전반전인데 이게 지금 벌써 2-0이라고 하는 스코어까지 벌려주고 있어요. 네. 전북 현대 팬들의 오오렐레 구호와 함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로 후에 한 골, 그리고 조규성의 한 골. 홈팀이 2-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결과도 전반전에 2-0이면 좀 크기도 하는데 내용이 전북이 압도한 경기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죠. 현재는 서울이에요. 자, 이렇게 후반전도 출발하겠습니다. 왼쪽에 FC 서울, 오른쪽에 전북 현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바로우가 곧장 다가갔는데요. 후반전 초반 역시 전북현대의 압박이 아주 높은 지점부터 출발됩니다. 빼서 냈어요. 김문환이 들어갑니다. 크로스!
나오자마자 굉장히 큰 충격파가 던져질 뻔했습니다. 하는데 본인의 출전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합니다. 크로스도 막아냈습니다. 네. 자, 조용 선수가 이제 루첸코가 들어오다 보니까 중앙이 아니라 약간 좀 사이드로 빠져서 네. 플레이하는 장면입니다. 모듈 경기 서울의 세 번째 코너킥. 기성용의 오른발 띄워줍니다. 지금은 맞고 굴절되면서 나갔습니다. 네.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몸 관리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어요. 김진수가 찍어차 올렸습니다. 네, 김보경 머리 맞고 또다시 전북의 찬스가 오나요? 왼쪽입니다. 김진규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땅볼로 깔아쳤는데 양한빈 선수가 막았습니다. 이게 좀 더 위에서 플레이합니다. 그렇죠. 많이 올라가 있어요. 왼쪽에서 깊숙하게 들어가 보는데요. 직접 드리블 깔끔합니다. 자, 기성경입니다. 왼발로 네. 한번 중거리 슛을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자, 김진규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들어왔습니다. 양한빈 선수가 건드렸고 다시 일어난 바로우가 달라붙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조계성이에요. 조계성 왼쪽에서 송지규 기성경이 어느새 나타나서 끊었습니다. 나상호 일류첸코 일류첸코의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발로세비치에게 발로세비치 크로스가 굴절 조슈아 막혔어요. 손범근이 공을 튕겨냅니다. 이야 이거 정말 슈팅이 너무 좋았는데요. 나상호의 손범근이 전주성의 골문을 굳게 걸어잡습니다. 하지만 다시 갑니다. 기성용 박스 안쪽으로 도달이 됐어요. 돌아섭니다. 김진혜요. 김진혜 크로스 자, 올 시즌에만 전주성에서 두 번째 골을 터뜨리게 되는 박동진 선수입니다. 야, 지금 또 기성용 선수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예. 갖다댔고요. 김진아 선수의 크로스가 지금 기성용 선수 약간 백큐로 연결했어요. 그러면서 박동진까지 마무리가 들어가네요. 공격 올인 전술에서 결국 한 골 따라가게 되는 FC 서울. 여기서 전북이 타락하게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김진수가 네 빠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수 이거는 반칙. 어우 잠깐만요. 예. 자 지금은 박동진 선수에 대해서 백승호 선수가 좀 화가 났습니다. 또 역시 기성용 선수가 예, 예. 지금 김진수 선수가 근데 왜냐하면 아마 첫 번째 장면보다는 두 번째 장면에서 약간 흥분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자자. 네. 네, 두 선수에게 나란히 경고가 주어집니다. 다시 김보경에게 크로스 각도 봅니다. 안쪽으로 넣었어요. 좋은 연결이야. 김보경 선수의 정말 좋은 시야와 연결이네요. 예. 백승호 선수의 슈팅도 좋았고요. 이상민이 아주 깊숙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민이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을 시켜주는데요. 떨어뜨려줍니다. 하지만 백승호가 밀어냈고요. 지동원. 다시 한번 지동원. 이번엔 일류첸코. 기성용. 전북 수비가 많아요. 기성용. 저 힘이 실리진 않았습니다만 구석으로 찾아갔던 슛이었습니다. 자리 다툼. 일류첸코가 엉덩방아를 찼는데요. 그대로 경기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규성을 갖다 바쳤고. 네, 김보경이 따라가면서. 조규성이 저 비좁은 공간을 그것도 오른발로 뚫어냈던 조규성. 지금 이거는 골키퍼하고 니어하고 딱 그 사이 하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사이 공간을 뚫어버렸어요. 박스 안쪽. 자 떨어졌어요. 일류첸코. 네. 막아냈습니다. 나상호 선수 마지막에 안 걸리고 네. 약간 경련이 올라온 것 같네요. 모든 것을 불태웠던 나상호 선수. 전북적으로 기울어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아요. 마지막일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떨어지는데요. 네, 끝납니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수원 삼성과 함께 FA컵 최다 우승 클럽이 됩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의 절정에서 전주선은 가장 짙은 초록색으로 남게 됩니다. 팀의 무수히 많은 영광의 순간을 함께했던 이동국 해설위원도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힘차게 외쳐드리겠습니다. 2022 하나원큐 FA컵의 주인공 우승팀 전북현대 모터스입니다. 축하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네. 8년간 매년 우승컵을 들어올렸던 전북현대 2022년의 마지막 대회, 마지막 경기, 마지막 결승전에서 또 하나의 우승컵을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정말 지금껏 수많은 우승을 경험을 했지만 이번 우승 역시 구단 역사에 너무나도 값진 한순간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 2014년부터 시작된 우승의 여정입니다. 네. 2014년부터 최소한 하나의 대회 이상을 계속 꾸준하게 우승을 해왔던 전북인데 네. 이번 시즌 피날레도 이렇게 FA컵으로 장식하게 되네요. 이 순간 정말 모든 선수들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챔피언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죠. 워낙 많은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 2위, 3위를 해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들 수밖에 없어요. 우승이 당연한 게 돼버리니까요. 네, 이게 사실 챔피언의 무게감인데 하지만 왕관의 무게는 언제나 그렇게 무겁죠. 이 세상에 당연한 우승이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우승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네. 모든 대회, 모든 승리는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다 커다라죠.